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자, 여러분들 굿모닝. 닥터 K입니다. 자, 오늘 7월 9일 화요일 아침 방송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힘이 안 나는데요. 그럴 때수록 화이팅 하면서 박수 한번 치면서 화이팅 한번 하죠. 우후! 와, 신난다! 나 할 수 있다! 우후! 아, 이렇게 한번 외치고 나면 힘이 좀 납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자, 전일 해외시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하락 좀 했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선제적으로 먼저 하락해서 야간 선물 시장에서는 뭐 약보합 정도인데요. 자, 먼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죠. 다우존스 0.43% 하락, 나스닥 0.78% 하락, 반도체 지수 0.77, 그리고 독일 0.20. 독일이 그래도 비교적 조금 양호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도 나쁘지 않아요. 미국은 신고가, 3대 지수 신고가 갱신 이후에 그냥 조금 조정받는 정도니까 우리나라가 뭐 빠지는 거하고 이런 거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자, 시린님도 반갑고요. 에드님, 레이저님 다 반갑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요약하자면요. 전일 상해종합은 좀 많이 빠졌습니다. 2.58%, 니케이도 대략 1% 가까이 빠졌는데요. 자,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금리 인하 기대감이 아주 강한 것보다는 조금 주춤하다 이겁니다. 무슨 내용인지는 아시죠? 자, 연준에서 미국의 상황을 보니까 이러다가는 경기 부양할 필요가 좀 필요했겠다 싶어서 미국과 중국과의 무역 전쟁 때문에 주가가 막 흔들흔들하고 문제가 좀 있다 싶으니 강하게 이제 금리 인하하겠다라는 의사를 비쳤는데, 자, 금리 인하의 조건은 뭔가 하면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경기를 좀 띄워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 때입니다. 그 말은 고용 지표가 좀 안 좋다든지 물가가 너무 저물가에서도 안 되는 거거든요. 인플레이션도 적당하게 이제 발생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든지 한 상황이 이제 발생되면 경기 부양을 위해서 금리를 인하하는 카드를 쓰는 건데요. 그렇게 하려다 보니까 비농업 고용 지수 채용이 많이 됐다 이겁니다. 발표가 나왔는데 등등등 다른 지표들도 양호한 쪽으로 자꾸 나오니까 이것이 금리 인하하는 데에는 부적절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0.5% 금리 인하한다는 이야기도 상당히 많이 나왔었는데 CME 패드워치라는 데서 지금 분석을 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요, 0.25% 금리 인하는 거의 94% 정도로 예측을 하고 있고요, 0.5% 금리 인하는 5.9%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금리 인하 잘하면 안 할지도 모른다 까지는 조금 오바긴 합니다만, 완전 금리 인하한다고 좋아서 시장이 랠리를 했는데 금리 인하 부분이 약간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10일 FOMC 의사록 발표를 하는 날이거든요. 10일은 하원에서, 11일은 상원에서 제롬 파월 의장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 세계는 그쪽에 촉각이 이제 곤두서 있고, 우리나라 개별적으로는 목요일 날 옵션 만기일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 부분까지는 변동성 상당히 심할 거라고 판단 들고요. 자, 미국 중국 간의 무역 전쟁도 그죠? G20에서 뭐 좋은 결과 있을 거다 하고 이렇게 조금 호재성 발언이 있었는데 금리 인하 우려. 그다음에 중국 지표 조금 안 좋고, 화웨이 제재를 확실하게 푼다는 거에서 뉴스가 좀 나온 게 뭐가 있는가 하면요, 상당히 그 중국 인민군하고 화웨이하고 조금 연관이 있다 이런 뉴스가 나와서 화웨이 제재 푸는 거를 조금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라는 뉴스가 얼핏 나온 게 있어요. 아직까지 뭐 거대하게 안 떠드는 거 보니까 그냥 스쳐 지나간 뉴스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봤어요 일단. 왜냐하면 중국이 너무 빠지기 때문에 전에 막 돌려봤거든요. 막 돌려보다 보니까 그런 화웨이 뉴스도 하나 있더라. 그리고 화웨이 제재 확실하게 안 풀어주고 하면 우리도 미국 농산물 산다 한 거 그거 다시 생각해 보겠다 이런 식으로 막 여전히 좀 삐그덕삐그덕 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좋을 게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여실히 그동안에 예를 들면
스포츠 경기라 하더라도 맷집이 좀 있는 선수는 버텨내는데 참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여러 가지 대회 상황이 참 허약하다는 게 여실히 나타나는 게 그냥 폭락해 버렸거든요. 뭐 긴 말이 필요 없습니다. 그죠? 자, 환율도 갑자기 막 급등합니다. 이게 또 새로운 하나의 우리한테는 악재예요. 환율이 갑자기 그죠? 30원이 올랐어요. 야, 스트레이트로 올라버렸습니다. 여기 1200원 만약에 뚫고 올라간다 그러면 상당히 위험하다. 이런 부분도 하나 좀 악재인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또 하나 더 있죠. 그죠? 악재 투성이네요. 자, 일본과의 일본이 수출 규제. 자, 이거 오늘 아침 우리 고1짜리 딸에게 제가 좀 알려줬습니다. 너 요새 우리나라 조금 힘든 부분이 있는데 뭐 아는 거 있냐? 모르겠는데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공부가 다 중요한 게 아니고 공부도 물론 해야 되지만 뉴스 같은 거 검색 좀 하면서 알아야 돼 하면서 일본 이야기도 좀 해주고 금리 이야기를 좀 해줬습니다. 우리는 밥상 앞에서 경제를 토론합니다. 또 잘 듣고 있어요. 또 보면 그래서 그 부분 일본 규제가 단순하게 이번만 거치는 것이 아니라 확전될 가능성이 있다. 그 뉴스 때문에 또 우리나라 상당히 휘청휘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 크게 오늘 할 게 없어요. 사실 시장이 좀 진정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선택은 그냥 다 던져버리고 기다리느냐 아니면 비중을 축소하면서 이제 기다리느냐 그 차이인데 어저께 현대차 기아차하고는 차익 실현했고 주헌 차익 실현하고 나니까 빠진 거 봤지? 현대차 가지고 있었잖아. 그지? 자, 뭐 잠깐 이야기가 옆으로 샜는데요. 어쨌든 시장은 FOMC 회의로 공개하는 10일날 눈치를 보고 있다. 그리고 미국에서도 뭐 애플 전망을 안 좋은 쪽으로 매도 의견을 많이 내는 부분 때문에 휘청휘청. 유럽은 도이체방크가 대규모 구조조정한다. 18,000명 감원하고 100조 원 가량의 자산 매각한다. 그런 뉴스들 때문에 조금 조정을 보인 것 같습니다. 이란은 우라늄 농축 한도를 넘어서서 지금 핵폐기 부분에 대한 합의 이제 완전 깨는 듯한 모습. 그렇다면 중동 지역에 어떤 소규모 내지는 어떤 전쟁의 가능성도 조금씩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요 정도 뉴스 브리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 여기를 보고 저는 미리 말씀도 드렸지 않습니까? 주식의 흐름을 너무 잘 아는 입장에서 이렇게 돼버리면 상당히 밑으로 처질 위험이 있다는 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좀 불안하다라는 말씀 드렸고 여기 볼린저 밴드 하단을 좀 지켜줬으면 좋겠다 했는데 결론은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결과는. 자, 이것이 하나도 이상할 모양이 아니에요. 그죠? 코스닥도 조심해라고 억수로운 노래를 불렀거든요. 그죠? 코스닥은 우리 인탑스 하나밖에 안 가지고 있는데 여기부터 조심해라 그랬습니다. 여기 깨지면 절단 난다 그랬어요? 절단이 났습니다. 절단이 났어요. 그죠? 그래서 상당히 지금 죄송합니다. 자, 오늘 내일 정도에 극심한 투매도 한번 나올 수 있는 상황인데 저도 상당히 좀 힘들어요. 사실 왜 힘드냐면 의사결정을 좀 해야 되는데 참 이 반등도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었고 조금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줄여나가는 부분 줄여나가는데 강력하게 못 줄인 종목도 있고 하니까 그것이 좀 아쉽습니다. 그죠? 반성을 해야죠. 뭐 저라고 100% 잘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잘 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한데 일단 어느 세계든 그런 건 알아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결과가 중요하다. 뭐든 과정이 중요하다. 이거는 냉정한 프로의 세계에서는 인정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지 아무리 뭐 프로 선수고 예를 들어서 스포츠 선수 중에 뭐 프로 선수고 진짜 뛰어난 기량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시합 나와가지고 맨날 똥볼 차고 이러면 누가 뭐 알아주겠습니까? 그죠? 결과가 중요한데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자, 그래서 전의 상황 한번 코스피부터 체크해 보자면요.
그냥 우려하던 상황이 그대로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장대 음봉으로 20일 깨고 난 다음에 반등해도 여기가 모든 이평선 위에 있는 하락 추세 초입인데 밑으로 처지는 게 당연하거든요. 다만 반등 넣을 때 혹시나 위로 강하게 기관외국 쌍끌이 넣으면서 반등 나와줄까 기대를 했습니다만 그 기대를 무참히 더 짓밟아버리고 밑으로 그냥 꽂아버렸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고요. 주가 하락 넣을 것은 거의 자명한데, 그죠? 지금 다행히도 크게 낙폭을 보일 것 같지 않은 동시효과인데 알수 없습니다. 봐야 되니까요. 0.23% 코스피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코스닥은 0.65%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일 우리나라 야간 선물에서는 0.05 보합입니다. 미국 빠졌는데 조금 낮에 맞았잖아. 그죠? 낮에 미리 매를 맞았습니다. 선반영. 자, 그래서 바라던 기관 외국인 쌍끌이는 좀처럼 들어오지 않고요. 무슨 생각으로 1300억씩 샀는지 모르겠습니다. 좋아 보입니까? 코스닥?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죠? 좋아 보입니까? 시장? 어저께 산 사람들은 잘한 사람 아니에요. 정말입니다. 어저께 사는 사람 잘한 사람 아닙니다. 시장이 박살이 나는데 뭘 매수를 합니까? 그죠? 물론 우리는 LG전자 매수해야 했습니다. 특이한 종목들의 반등 구간 이런 거 빼고는 매수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상당히 전일 현대차, 기아차는 그냥 차익 실현했고요. 나머지 종목도 조금 데미지 있습니다. 데미지 있고요. 뭡니까 이거? 가지고 있는 거 빠른 거좀 보입니다. LG전자 추가 매수해야 했습니다. LG전자. 외국인 계속 매수세 들어오거든요. 그죠? 대우조선해양. 외국인 기관 같이 샀고요. 인탑스. 이거 포기 안 합니다. 하나 따겠어요. 경롱. 어저께 회복된 두드려 맞았는데 반등 좀 나와야 돼요. 자, 삼성전자까지 지켜보고. 셀트리온은 주가 하락하면 안 되고 20만 4천원, 20만원 지지해야 된다는 의견 그대로 유지합니다. 자, 창 시작했습니다. 반등 좀 하자. 야, 사람 진짜 힘들어요. 경롱이 좀 아쉽습니다. 워낙 뭐한5% 정도는 왔다 갔다 하는 종목이니까 반등을 좀 기대했는데 10% 빠졌어요. 앞전에 먹은 거다 토했습니다. 아, 짜증나고요. 그러나 시장 반등 넣을 때 적당히 이거는 추가 매수라고 할수 없습니다만 물타기 정확하게 말씀드려야죠. 물타기 좀 해서 빠져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솔직한 남자예요. 추세가 좀 꺾였거든요. 그러나 개별적인 악재라기보다 시장 전체가 흔들흔들하면서 빠진 거기 때문에 지켜보겠다 말씀드립니다. 자동차가 나쁘진 않은데 어저께 더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끊어냈고요. 역시 자동차 나쁘지 않아요, 그죠? 자, 뭐 얼핏 봐도 나쁘지 않은 상황인 것 같네요. 볼까요? 인탑스 대번 2.7까지 올라갑니다. 3% 반등. 거의 다 빨개요. 거의 다 빨갛습니다. 하나 빼고 셀트리온 아까 말씀드렸던 전략 유지. 일단 양호네요. 시장 0.5% 정도 상승 출발입니다. 그렇게 애미기더니, 그죠? 너무 짜증이 나는 게, 딴게 아니라 시장이 그래도 조금, 2018년부터 좀 쉬었지 않습니까? 1년 반 정도 됐으면, 그죠? 조금 반등도 한번 강하게 나와서 우리 투자하는 여러분들이 조금
즐거워하는 그런 상황도 좀 나와야지. 너무 무지막지하게 빠지기만 하니까 너무 좀 짜증나고 재미가 없어요, 사실. 지칩니다. 그게 바로 어떻게 보면 매저들의 전략일 수도 있어요. 솔직히 말해, 저도 지치는데, 지금 나가 떨어진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아마. 당연하죠. 그거 당연합니다. 지치게 만들어 놓고 올라갑니다. 완전 학을 떼게 만들어 놔놓고, 아씨, 안 해, 씨! 주식 안 해, 씨! 이라고 나면 딱 올라갑니다. 아시겠습니까? 공감한다. 출석체크 함께 1번 눌러, 예이야. 그리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십시오. 닥터K 상당히 심적으로 힘듭니다. 그죠? 여러분들 응원이 없으면 저도 나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죠? 그렇지 않겠지만, 그죠? 그렇지 않겠지만,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그죠? 좀 표현해 주셔야 돼요. 저 힘들어요. 정말입니다. 안티들 상대해야 되지. 우리 팀 K1들, 인원들, 그죠? 투자 잘할 수 있도록 제가 스포트 잘해야 되지. 힘들어요, 저도. 방송한 지 3년 다 돼가는데 힘든단 말, 최근에 딱 두 번 하고 있네요. 그만큼 책임감을 많이 가지고 방송하고 있습니다. 그냥 뭐, 그죠? 그렇게 생각한 적 한도 없어요. 무료 방송이니까 뭐 대충 해야지 이렇게 생각해 본 적 1도 없습니다. 아, 인텁스 뭐야 이거, 그죠? 3.7% 갑니다. 이거 안 빠지, 뭐 빠진 빠졌습니다만 이거 안 던진다 그랬어요. 이거 국민연금이 확대해 나가고, 그죠? 아무튼 뭐하러 던집니까? 경롱이 조금 맛이 가서 그렇지. 에이. 자, 뭐 크게 걱정할 거 없다 생각합니다. 사실 제가 아주 빠른 매매하는 트레이더 입장이라서 그렇지, 솔직히 여기 있는 종목들 제가 여러분들께 추천하거나 했던 종목들 중에 어떤 잡주가 있습니까? 여기 오늘 7% 갔다 내일 5% 빠졌다가 그 다음날 10% 갔다가 10% 빠졌다 이런 종목이 있냐고요? 없습니다. 그냥 어느 정도 쭉 끌고 가도 될 만한 종목들 중에서 추세가 안 무너지니까 조금 더 잘하려고 사고 팔고 하는 것이지, 사실 무너진 게 없어. 크게 LG전자 무너졌습니다. 이거 인정합니다. LG전자 무너졌어요. 강하게 반등 나와야 됩니다. 반등 좀 놓으면 적당히 좀 청산해 나갈 거고요. 야, 이거 실적 악화 앤드 일본 직접적인 영향은 없습니다만 같이 전기전자 쪽이니까 좀 데미지 있는 것 같고요. 대우조선해양 추세 아직 안 무너졌어요. 인텁스 외국인 계속 사들어와. 국민연금도 산다던데 반등 나올 때까지 좀 기다립니다. 경롱 이게 가벼운 종목이니까 이거 추세 깨졌어요. 그래서 그런데 외국인 사네. 이거 반등 나오면 적당히 빠져나오겠습니다. 아니면 추가 매수할 거예요. 물타기 한번 해봅시다. 물타기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거의 이번엔 시장이 폭락을 하셨으니까 상황 봐서 할 수도 있습니다. 삼성전자 여기 사고 여기 살 수 있다 했어요. 사라 소리 안 했습니다. 안 했어요.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셀트리온 저는 매수하라는 이야기 한 적 한도 없습니다. 바이오가 안 좋으니까 그냥 지켜본다 그랬습니다. 나쁘진 않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탄탄하게 지키면 나쁘지 않아요. 여기 탄탄하게 지키기 때문에 나쁘진 않다. 20만 4천원 20만원 지키면 나쁘진 않다. 근데 바이오 저는 올라가도 아쉬워 안 할 겁니다. 물론 우리 팀K 인원 중에 바이오 여기 셀팀 가지고 계신 분이 있어서 집중적으로 케어는 해드리고 있습니다만
셀트리온이 그런데 괜찮아요. 나쁘진 않아요. 왜? 다른 바이오가 시원찮기 때문에 셀트리온으로 몰릴 수 있다. 휴젤하고. 근데 휴젤 많이 무너졌습니다. 이제 휴젤 관심에서 뺍니다. 일단은 여기 위로 올라탈 때까지는 관심에서 뺍니다. 유한양행도 뺍니다. 무너졌기 때문에 셀트리온, 오직 셀트리온만 관심 있는데 조심하십시오. 지금 처질라고 하고 있어요. 처질라고 하고 있습니다. 조심해야 돼요. 거기까지. 기아차, 그죠? 어저께 팔았는데 뭐 그 자리입니다. 자동차 나쁘지 않아요. 현대차 팔고 나니까 빠졌습니다. 근데 나쁘지 않아요. 자동차 잘 봐야 돼요. 됐습니다. 거기까지. 자, 지금 현재 5G 휴대폰 강하게 돌아서고 있고요. 그럼 양호. 자, 시장 상황 현재 0.39 코스피 상승, 코스닥 0.67 상승. 자, 이것이 과연 그냥 기술적 반등에 그칠 것인지 아니면 뭐 호재가 없으니까 뭐 기술적 반등 정도밖에 더 되겠습니까? 어제 낙폭과대에 따른 반발 매수세. 자, 인터스 대번 반등하고요. 대우조선 양호하고 LG전자 빨리 반등 좀 해야 돼요. 팀원들이 개별적으로 또 가지고 있다는 종목 그래도 좀 케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별로 안 좋은데 어저께 SDI는 그렇다 치더라도 슈리님은 뭐 잘하고 계십니까? 슈리님 이제 예전보다 실력 많이 좋아졌으니까 잘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15,000원에 추가했다. 15,000원이요? 16,000원이겠지 아닌가? 15,000원이 안 왔는데 아직까지 16,000원이겠지 저도 추가하려 했어요. 추가한 사람이 없는 것 같아서 그렇지. 이때 이제 지수 약간 돌아서려고 했나? 잠깐만, 여기에 이제 요 종목이 돌아서려고 이중바닥 그리고 이제 저는 매수하라고 한 것 같은데 매수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기아다 청산, 기아는 방송할 때 청산을 했던 것 같은데, 그죠? 기아 청산했으면 됐고요. 잘 해보십시오. 경농 조금 반등 넣을 때, 잘 대처하시면 되고. 나머지는 LG전자 좀 시원찮고요. 나머지는 또 그만 합니다. 그죠? 가지고 있는 것들. 지금까지 배운 대로만 해보십시오. 그럼 됩니다. 물려서 가는 종목 거의 없는데 LG 한번 물려봅시다.
한번 물려볼게요. 말장난 아니에요. LG 한번 물려볼랍니다. 그죠? 다 던지기에는 그래요. 지금 시장 한번 탁 돌았을 때 추가 매수 한다든지 해서 단가 조절 잘해가지고 한번 빠져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던질 시기 늦었어요. 사실 던지려면 이날 던졌어야 돼요. 여기 근데 갑자기 실적 악화 뭐 소식이 넣을 듯 말듯 하면서 쑥 빠져버리니까 그냥 두드려 맞았는데 시장 상황 좀 좋아지면 리바운드 한번 정도 나올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때 빠져나올 겁니다. 뭐 대우조선의 양 별로 걱정할 거 없는 상황이고 삼성전자도 걱정할 거 없는 상황이고요. 그냥 적당히 들고 가면 됩니다. 삼성전자 그냥 안 던져요. 이거는 삼성전자는 중장기로도 할 수 있을 만한 자리 왔어요. 삼성전자는 시그널도 그렇게 드렸어요. 맨 처음에 여기 사고 여기 정도에 두 번 세 번 정도 나눠서 하면 별 문제 없다 그랬습니다. 밑으로 강하게 쳐진다 그거보단 여긴 탄탄하게 지킬 거예요. 아마 사실 더 퍼펙트하게 하려면 저도 반성을 좀 하고 있는데요. 경롱도 던지고 다시 사놓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조금 민기적 그랬습니다. 경롱은 제가 조금 인정하겠습니다. 워낙 이거 한 5% 레인지는 잘 움직이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리고 뭐 풀로 들어간 거 아니고 한 10% 비중들이기 때문에 조금 여유를 가지고 봤는데 이거 뭐 너무 낙폭이 너무 심했어. 어저께 솔직히 이건 좀 투매가 나왔다고 판단하는 건데 그죠? 좀 아쉽습니다. 자, 외국인이 현선물 다 매수해 주면서 현재 상승 출발하고 있는데요. 어저께 많이 빠졌으니까 사실 뭐 1% 상승해 주고 이러면 좋은데 그건 진짜 욕심이고요. 그건 욕심이고 뭐 좋을 게 하나도 없는데 현재 그죠? 그냥 지금보다만 안 빠졌으면 좋겠어요. 지금 솔직히 말해가지고 지금 정도만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형님들 0.3, 0.4 정도 이것만 유지해도 좋겠어요. 그래도 안심 못해요. 자, 완전 하락 추세입니다. 여기서 오늘 그냥 적당히 버틴다 하더라도 그 다음날 밑으로 두드려 패고 내려가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보이십니까? 음봉, 그다음 수돗 다시 음봉 이렇게 돼버리면 끝장입니다.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지금 현재 그만큼 안 좋은데 개인들이 어저께는 500억 가까이 사고 코스피 코스닥은 한 1300 샀습니다. 잘하는 매매입니까? 그죠? 가지고 있는 거 컨트롤하면서 줄여나가고 위험 회피를 하는 게 맞는 상황인데 자, 이렇게 이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뭔가 하면 완전 어제처럼 거의 전업종 군들이 다 폭락할 때 유독 강한 섹터가 있으면 그게 진짜 강한 섹터고요. 오늘처럼 반등할 때 그래도 최고 빨리 반등하는 섹터 있죠. 그게 시장에 그래도 강한 섹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뻘긋뻘긋하게 보이는 섹터 중에 휴대폰이 그래도 비교적 강해 보이고요. 5G가 그나마 좀 강해 보입니다. 엔터테인먼트 이거는 뭐 그렇고요. 이거는 별로 안 쳐주고 싶고요. 자동차 부품군들이 지금 좀 현대모비스, 현대글로비스
현대위아 만도를 위시해서 자동차 괜찮아요. 닥터갱 자동차 괜찮다 했습니다. 현대차 1.8% 더 상승하네. 참, 그죠? 그럼 어저께 2% 빠졌으니까 어저께 판 가격 비슷한 거예요. 그죠? 어쨌든 주도주군 안 틀리잖아. 그죠? 기아차도 1% 상승합니다. 기아차도 나쁘지 않아요. SDI 이거 적당히 청산하라고 이야기하고 이거 두 개 봐야 되겠습니다. 이거 봐야지 뭐. 자동차가 강하다는 거 안 틀렸어요. 안 틀렸어. 대우조선의 양도 지금 플러스권 출발이고 어저께 상당히 잘 버티다가 막판 확 밀렸어요. 그냥. 나머지는 그만그만이에요. 남북경협 오늘도 비실비실거리네. 야 참. 이거를 인탑스 강하게 갑니다. 4.3% 상승. 휴대폰 쪽 괜찮다 그랬어요. 뉴스를 별로 신뢰할 필요가 없는 게요. 기아차, 현대차 안 좋다며요. 실적 안 좋다며요. 그럼 왜 올라갑니까? 그죠? 뭐 조금 좋으면 뭐 좋다. 물론 실적 안 좋다 이야기는 그냥 팩트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죠? 추세가 말을 해줘요, 추세가. 안 깨지잖아, 잘. 그죠? 이렇게 깨지잖아요, 경롱처럼. 그러면 액션에 옮겨야 됩니다. 시리님! 이렇게 깨지잖아요. 이렇게 추세가 상승 추세. 이거 좋다고 상승 추세. 이렇게 상승 추세니까 버텼잖아요. 그죠? 이렇게 상승 추세니까 하루 더 봤어. 더 시원찮으면 그죠? 시원찮으면 야, 씨 남북 경협 봐봐. 그죠? 셀도 별로 사람 말까지는 안 했어요. 아, 별로 20만 4천원 20만원 지켜야 된다 그랬습니다. 바이오가 별로 안 좋기 때문에 나쁘진 않은데 사라고 소리는 하고 싶지 않다 라고 이야기했고 조심해야 됩니다. 처집니다. 조심해야 돼요.
삼성전자 나쁘지 않아요. 자, 시장 나쁘지 않은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환율 약간 주춤하고 있고요. 자, 여기 단타에 받치고 강하게 여기까지 올라가면 굿입니다. 다 치워 이제. 아, 복잡해. 다시 꺼. 이 정도만 끊어놓을게요. 자, 요점은 여기 안 깨고 여기 그죠? 안 깨고 여기 이격 있는 여기까지 정도 올라가야 됩니다. 그럼 좋은 거예요.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패대기 치더니 그죠? 돌려냅니다. 그죠? 자, 좀 지켜봅니다. 일단은 LG전자가 나와 보이는데 LG전자는 돌아섰고 경농은 비중 줄여야 돼요.
자, LG 전자 같은 경우에는 여기를 그래도 지키려고 하고 있어요. 여기, 그죠? 이전 상황에 대한 판단도 좀 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여기도 강하게 가다가, 강하게가 아니라 추세 전환하면서 가다가 무너졌는데, 그러면 밑으로 쳐져야 되거든요. 7만원권은 아마, 죄송합니다. 7만원권은 지지할 거라 예상을 했고, 일단 지지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외국인이 좀처럼 안 줄여요. 계속 사들어옵니다. 그러니까 LG전자는 7만원권 정도는 지지하려는 모습 보이니까 저도 추가 매수 의견 드렸습니다. 그죠? 유료방에도 드렸고 주원이한테도 드렸고 반등 나오면 적절히 줄여나가고 무조건 뭐 플러스 내려고 생각은 하지 마시고 상황 봐서 가다가 밀리면 좀 끊었다 다시 눌려주면 다시 사놓고 그런 매매를 통해서 손실 났던 부분 있으면 좀 축소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합니다. 야, 인탑스 미쳤어. 6.4 갑니다. 야, 경로는 조심해야 돼요. 이거. 여기는 한번 지지할 거다 그랬거든요. 그죠? 반등합니다. 17,000원권까지 가면 추가하고 했기 때문에, 그죠? 적절히, 빠져나오면 플러스권 전환해서 나올 수도 있다. 핵심이거든요. 이 보십시오. 뻘겋지 않습니까? 휴대폰이. 그죠? 그러니까 여기 집중해야지. 5G, 휴대폰 이런 데 집중해야지. 그죠? 오늘은 반등을 강하게 안 해요. 다른 데 다. 그죠? 인탑스는 강하게 지금 외국인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기아차, 현대차 나쁘지 않고. 자, LG전자를 매수하자는 이유가 삼성전자, 하이닉스 다 반등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오늘 시장이 만약에 반등 나온다면 IT가 지금 최고 강세에 가깝거든요. 업종 섹터에 보면 코스피에서. 그러니까 이쪽을 먼저 땡기면서 갈 거예요. 그러면 누가 땡긴다? 외국인이 땡기는 거죠. 그죠? 420억 정도 지금 코스피 들어오고 있고. LG전자는 단기 낙폭 과대에 따른 반발 매수세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기술적 반등 구간이니까 들어가 봅니다. 추가 의견 드렸어요. LG전자는 7만원만 잘 지지하면 추가 하락보다는 반등 나올 가능성 높다. 일단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어떻게 하고 있다? 점점 포트폴리오 축소하고 있어요. 그죠? 가지고 있는 거 관리 잘 한다 이거죠. 딴거 추가로 매수할 타이밍 아닙니다, 아직. 아니에요. 아, 경론이 좀 아쉽네요. 추가로 더 밀리면 안 됩니다. 전 매도 의견 드렸어요. 분명히. 어저께 던지지.
맞습니다. 어저께 반등 넣을 거 기대하면 했는데 확 밀려가지고 손실폭 좀 든든 건 맞아요. 인정합니다. 셀 조심해야 돼요. 셀 조심해라고 자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셀이 청개구리 성향이 좀 있다 했습니다. 딴거막 날라가려고 하는데 그동안 잘안 빠지다 오늘 휘청휘청합니다. 셀 조심해야 돼요. 청개구리 성향 있다 했습니다. 분명히. 와, 인탑스 6%가, 야, 진짜 끝내준 거 아닙니까? 손 털고 넣을 사람 다 나왔거든. 아이고야, 하고, 그죠? 시리님, 눈치 많이 드렸습니다. 그죠? 경롱 잘 봐야 돼요. 자, 포트폴리오 확 축소해서 LG전자, 대우조선해양, 삼성전자, 인탑스 네 종목으로 가져갑니다. 기아차, 현대차 차익 실현했고요. 이 수식이판에 그래도 차익 실현했습니다. 셀트리온은 매도 의견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직장인들이 아침에 회의를 9시쯤에, 물론 그거보다 더 빨리 하는 분들도 계시긴 계실 텐데, 그게 참, 우리 팀원들 중에 아침에 대응이 잘안된 사람 많아가지고 좀 그게 아쉬워요. 아침이 중요하거든요. 주헌, 뭐뭐 갖고 있는지 한번 올려 봐봐. 한번 아마 이야기하는 뉘앙스를 보니까 방송 듣고 어쩌면 많이 산것 같은데,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현대차도 가지고 있다고 내가 알았고, 어저께 던지랬으니까 던졌겠고, LG전자 경농 이렇게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자, 뭐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꽁꽁 숨겨놓고 이야기를 안 해드리는 게 아니라 실시간 방송 들으면 가장 좋겠습니다만, 녹화 방송에 보면 전략을 미리 다 제시를 해놨습니다.
그러면 본인들이 보시다가 지지해야 될 권역은 여기, 그 다음에 저항은 여기 이렇게 이야기해 줬는데, 저항 것은 밀리면 알아서 던져야 되고, 지지해서 반등하면 추가도 할줄 알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거의 다 갖고 있잖아 지금. 셀트리온 처지는데, 셀트리온 단가 얼만데? 엘비세미콘도 뭐 가격이 얼마인지 몰라도 이 장대 음봉 이거 떨어지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그거 한번 생각해보고. 20만 6천. 이거 쳐다보고 있으면 되겠냐? 주원? 응? 20만 4천 원까지 만든다 했고, 이거 탁 무너지면 좋아 보이냐? 안 좋아 보이냐? 이제? 짧게 할줄 안다면 끊어내고, 다시 뭐 반등할 때 하고 하는데, 나는 뭐 별로라 했으니까 알아서 판단하시길. 셀트리온이 별로라기보다 셀트리온 그나마 나은데 바이오 별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영철 영철 반가 반가. 아 LG전자 때문에 지금 다 사가 있는 모양인데. 19,600원? 19,600원 너무 19,600원이 있었나? 잘못 적은 거 아니야? 잘못 적은 거 아니냐고. 19,600원이 없는데? 엘비세미콘이 19,600원에 없다고. 19,600원 없다고. 다시 적어봐라고. 11,960원. 아유, 어려워, 씨. 12,000원 보면 되겠네. 물타기했다. 이 꼭대기 사서 물타기했다 이 말이네. 그러면 여기 깨지면 안 돼. 그러니까 여기 깨지면 만 원까지 빠질 수 있습니다. 여기 깨지면 만 원까지 빠질 수 있고, 어저께 안 좋은 모양. 뭐 당연히 안 좋을 수밖에 없지. 어저께 시장이 개판이었으니까. 공매도 과열 종목일 걸. 공매도 과열. 어저께 욕좀 섞어야 되겠어. 졸라 공매도 들어왔다 이거지. 왜 공매도 졸라 기분 나쁘거든. 그죠? 쉽게 말하면 우리 돈으로 공매도 때리는 거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펀드 들은 거 내지는 국민연금 넣은 거 이런 거에서 걔들이 공매도 때리는 거 아닙니까? 짜증나는 거죠. 우리 돈으로 공매도 때리는 거예요. 조금 과장하자면. 깨지면 안 되는 선 어저께 터치했으니까 재빠른 반등 안 넣으면 밑으로 만 원까지도 쳐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러면 닥터K와 핵인싸가 되고 싶어 하는 것 같으니까, 전기전자 이쪽 회사 다니니까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아침에 딱 들어오면 전기전자 브리핑 가볍게, 너무 심하게 할 필요 없고 해주면 닥터K도 고만한 상응한 대접을 해드립니다. 돕고 살아야지 서로. 나보다 훨씬 잘알거 아니야 그쪽은. 셀트리온 아침에 별로라 그랬습니다. 사도 되나요? 저는 사라고 이야기하고 싶지 않은데요. 그랬습니다. 분명히. 말 바꾸긴 절대 안 해요. 저는.
제가 다년간 지켜본 결과 셀트리온 청개구리 성향이 상당히 있어요. 시장 안 갈 때 조금 잘 가다가 시장 가면 밑으로 처지는 경우 상당히 많이 봤습니다. 오늘도 그 비슷하잖아요. 그동안 그리 잘 버텨내다 오늘 위협하고 있습니다. 위협하고 있어요. 여기 20만 4천원 깨면 안된다 했는데 깼고요. 20만원 깨면 안된다 했습니다. 코앞에 와 있어요. 음봉을 확 밀리면 안 좋습니다.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아이고. 자, 그러나 시장은 비교적 양호합니다. 어저께 그렇게 난리 브루스를 추고 오늘 반등 제법 강하게 나오고 있네요. 다행입니다. 현재 이거 다우 선물입니다. 이거 자꾸 바뀌네. 아, 마음에 안 들어 진짜. 다우 선물 마이너스 0.01. 그 다음에 이건 나스닥 선물. 이건 안 바뀌었네요. 보합. 자, 닥터K가 크루드오일 상방량 오버한댔죠. 성공했습니다. 상방량 오버 영철 상방량 오버 밑으로 안 까졌어. 방송은 크루드오일 안 할까 싶은 생각도 있어요. 혼자 하든지 해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혼자 해보겠습니다. 방송의 정체성이 없어지는 것 같아가지고 생방송 하고 있다고 딱 들어왔는데 주식 방송인 줄 알고 들어왔는데 해외선물 한다? 아 이거 뭐야? 이러고 나가버리는 분 제법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제가 느꼈어요. 그래서 도움 된다고 보시는 분은 보시는데 크게 보면 별로 이 채널 닥터케이 TV 채널을 운영하는 데는 그것이 조금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생각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인탑스 6.4% 갑니다. 6.4 간다고. 와 이거 어제 진짜 어저께 하고 던질 뻔 했거든요. 진짜 와 진짜 참았어요. 이거 진짜 그죠? 왜냐하면 비교적 저점 부위이기 때문에 여기 지지권 보이잖아요. 이렇게 지지와 저항이 중요해요. 뭐하고 뭐도 그렇다 LG전자도 물론 깨고 내려왔습니다만 여기 지지권이 있거든요. 여기가 이제 안 밀리고 강하게 올라가야 되는데 일단 7만원 지지권입니다. 간단하게 요약하고 이제 마무리할게요. LG전자는 7만원 깨면 안 돼요. 근데 7만원 지지할 가능성 좀 있긴 해요. 폭포수처럼 그냥 스트레이트로 밀렸습니다. 반등 좀 나와야 됩니다. 추가 매수 의견도 드립니다. 근데 좀 시원찮네요. 자, 인탑스 강하게 반등 나오면 추가 매수 의견도 드렸기 때문에 수익으로 나올 수 있다. 경로는 줄여라 말씀드렸고 야 인탑스 7%가 야 참. 왜냐하면 계속 반복하는 이야기지만 인탑스가 4.6% 지분에서 국민연금이 6%로 지분 확대한다고 공시화 나왔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이 자꾸 사들어와요. 그러면 뭐 크게 쫄 필요 있겠냐 하고 들고 가는 겁니다. 샀던 위치가 대개 고점이 아니고 반등권에 지지권에서 들어갔는데 시장이 워낙 개판이니까 같이 빠졌는데 반등 강하게 나옵니다. 다행이에요. 출장 가나 보지? 삼성도 중장기로 들어갈 만한 자리다 그랬어요. 분명히 여기 한번 들어가고 여기 두 번 세 번 정도 들어가면 나쁘지 않다 그랬습니다. 자, 오늘 정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뭐 이야기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저는 포트폴리오 점점 줄여나가고 있고 가지고 있는 거에 집중하고 있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잘 반등 나오면 잘 빠져나오기 위한 지금 전략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 정도 추천했잖아요. 45,300원 정도. 그럼 뭐 다 왔네. 1%도 안 빠졌네. 뭐가 걱정입니까? No problem.
자, 시장이 상당히 어려운 건 맞는데요. 원래 혼주를 빼놓고 좀 덜 사람도 틀고, 물론 그 성향은 작다고 봅니다. 틀라고 일부러 그렇게 한다고 생각은 하지 않아요. 일부러 그렇게 틀기 위해서 한다고는 생각 안 하는데, 결론적으로 틀립니다. 와, 주식 못 하겠다 이러면서 그냥 틀고 나갑니다. 그러고 나면 달라드는 불나방들이 좀 줄어들고 나면 비교적 가볍게 갑니다. 그건 사실이에요. 제 방송에 보면, 옛날 방송에 보면 상한가 하한가 막 나와 있는 거 있죠? 그거 하나만 말씀드리고 마무리할게요. 그거는 조금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으니까. 상한가 어디 갔냐? 어디 갔는지 잘못 찾겠어요. 그럼 이걸로 대체 한번 해봅시다. 이것만 하고 마무리합니다. 꼭 보여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어요. 이거, 와, 이거 열리는데 한참 걸리더라. 이거 왜 그런 건 몰라요? 잘안 보이시죠? 죄송합니다. 여기 있죠? 여기. 보이십니까? 여기 붉은 거 보이고, 여기 파란 거 보이죠? 이때가 2008년입니다. 2008년. 한가, 선물 한가 나왔을 때 닥터케이가 ELW 푸스를 들고 있었는데, 와, 증권사가 20% 벌리게 돼 있거든요. 시간 없으니까 간단하게 하자면, 그때 풋옵션 들고 있었으면 저는 끝장났어요. 여기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선물 하한가인데. 그죠? 근데 ELW 푸스로 들고 있었다. 그 무슨 내용인지 모르면 아시는 분 아실 겁니다. 증권사 호가 20% 벌릴 수 있도록 법적으로 돼 있습니다. 호가는 유동성 공급자래가 증권사만 될수 있어요. 환가 나와버리니까 20%딱 벌렸습니다. 만 원이면 8,000원, 팔려면 8,000원에 팔아야 되는데, 누가 팝니까? 그죠? 풋 들고 있는데, 한가 나왔는데, 선물이. 그 다음날, 반등 나오고 삐리삐리 하다가 부엌 갔습니다. 끝! 그죠? 그게 이 상황이에요. 하나 전부 다 한가입니다. 전부 다 한가. 여기 보이시죠? 제가 큰 화면 보여드리는 거 있지 않습니까? 전부 한가, 거의. 하나는, 그 다음에 반등할 때 전부 상한가입니다. 시장이 이래요. 전부 한가로 그냥, 혼쭐을 다 빼놓고요. 뭐 말씀드리는가 하면 이거예요, 이거. 이거. 여기 있는 게 전부 하한가라니까 거의. 그러다가 그 다음날 전부 상한가 나왔습니다. 아까 그 화면. 자, 그게 아니 뭐 적당히 하는 거니까 크게 상관없고, 지금 뭐 상황에 그렇게 뭐 방해된 상황은 아니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혼쭐을 빼놓고 하한가 때리 거의 한가에 가깝게 다 때리고 난 다음에 잡주들 아니었어요. 여기는 거의 다예요. 거의 다. 여기 있는 게 전부 다 한가였다니까. 2008년도에. 그러고 그 다음에 상한가 치고 바닥 그리고 끝나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 쭉 올라갔습니다. 그죠? 이거 진짜 시사하는 바 있기 때문에 시간 좀 할애해서 나머지는 크게 상관없어요. 그냥 들고 갑니다. 어차피. 여기입니다. 여기. 여기. 그러고 난 다음에 올라갑니다, 그냥. 그죠? 여기가 최저점이었으면 최저점. 그러고 난 다음에 올라가다가, 올라가도 좀 늘려주고, 왔다 갔다 할때 저점 안 무너뜨리고, 이제 반등 나오고, 그다음부터 쭉 가는 거 아닙니까? 제가 2018년도에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꼭 2017년도에 강한 상승 이후에 2018년도 빠질 수 있다. 이 보십시오. 이게 데자뷰가 되는 것 같다. 그 정확한 표현 맞습니까?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2007년과 너무나 맞아떨어지는 것 같다. 다시 보는 것 같다. 경기 10년 주기설도 있는데, 흐름에서 조심해라고 난리 부르스를 칩니다. 시장 좋은데 웬 쓴소리 하는 방송들이 있습니다. 본 사람 있을란가 모르겠습니다. 고점 부위니까 조심해라고 쌩 난리 치는데 박살. 그죠? 박살입니다. 자, 그래서, 요점은 준비가 돼 있어야 되고, 그죠? 공부를 해야 되고, 함에도 불구하고 안 한다는 사실이 너무나 안타깝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 아침부터, 바쁜데, 그죠? 꼭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셀트리온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분명히. 아침부터, 초장부터.
채팅에 날려드렸어. 채팅에. 자, 셀 조심. 전략 통일한테 셀 조심해라고 9시 9분에 날려드렸어. 9시 9분에 보이십니까? 셀 전략 통일한데 강하게 쳐지면 줄이세요. 여기 9시 5분에 날려드렸어. 9시 5분에 요거 딱 떨어진 거 보고. 9시 30분에 들린 게 아니라. 같이 하실 분 같이 하십시오. 회비 아깝게 안 해드리겠습니다. 그죠?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 적당하고, 시장이 그래도 반등 나오고 있으니까, 다행입니다. 외국인이 현선물 같이 들어오고 있고, 선물도 강하게 2,800개 정도 들어오고 있으니까, 계속 지속적으로 외국인 매수세 현선물 유지되는지 여부 체크하셔라. 그리고 중국이 중요해요. 10시 반에 중국 어떻게 나오는지 보고 미국 선물 상황 잘 체크해보셔라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독 안 눌렀다면 구독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좀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실시간 채팅란 옆에 달러 표시 슈퍼챗인데요. 닥터K 방송 도움됐다 생각되시면 공식 후원도 가능합니다. 광고 좀 봐주시고 추천방송 올려놓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화요일이니까 장 마치고 8시 40분에 저녁 8시 40분에 찾아뵙도록 하죠. 좋은 하루 되십시오. 닥터K였습니다. 바이바이. I'm Dr.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